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멀리 나왔습니다. 홍천군 서성면, 론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양평 읍내 기준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약 한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본 매물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일단 물건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고요. 일단 덩어리가 좀 큽니다. 전체 부지가 뭐 5,800평이 넘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폐가 수준의 주택이 약한 70평 정도 되는 주택이 또 하나 있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 포함해서 약 평당 14만 원, 약 평당 14만 원대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 한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일단 항공 촬영으로 초반에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 카메라로는 많은 걸 보여드리기는 좀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주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산골짜기에 굉장히 조용한 그런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집이 몇 가구 없어요. 몇 가구 없고, 이렇게 보시면 뒤편에 이렇게 보시면 딱 산이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 매물 주택은 남향으로 건축이 됐고, 그다음에 본 토지에 또 굉장히 수량이 많은 그런 개울가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라든가 유원지 관련된 그런 시설을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입지 여건이 그런 부분에서 좀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토지는 또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효율성 있게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그러면 이제 멀리 나왔으니까 좀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매물 그러면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제가 진입로 초입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사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본 매물 앞에 요 바로 앞까지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시고요. 메인 2차선 도로에서 약한 2,300m 정도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되시고요. 요 앞까지, 본 매물 앞까지는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면 경계 같은 부분은 뭐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측에 이렇게 농수로가 있습니다. 국어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좌측 부분부터가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같은 거뭐다 박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진입로 들어가시면 현재는 포장이 안된 비포장도로 지적상 도로로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좌측 요 도로로 쭉 올라가면 바로 주택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농작물 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5,800평이 전부 무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고요. 굉장히 광활한 그런 토지입니다. 넓은 토지, 다 무밭이, 저 이렇게 넓은 무밭은 또 처음 봅니다. 워낙 뭐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데, 어쨌든 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요. 지금 제가 우측으로 이쪽 부분, 보시면 여기도 국어부지예요. 그래서 이 국어로 해서 빗물 같은 경우는 저 아래 개천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고랑이 파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항공 촬영으로만 옆에 개울가 붙은 부분은 아마 보여드렸고, 지금 제 카메라로는 잘안 보입니다. 사실 오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촬영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넓은 면적의 무밭. 무밭만 한 5,400평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있는 부지가 한 400평 되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 도로로 해서 이제 건물 있는 부분하고 또저 중간 정도 또 무밭. 뭐 사실은 대부분 다 무밭이라서 토지 모양이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항공 촬영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한, 150m 정도? 이렇게 비포장 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좀더 가야 될것 같네요. 저 앞에 이제 건물 보이시죠? 주택이 한 70평, 1, 2층 주택. 기본 골조라든가, 벽돌 마감은 굉장히 뭐잘돼 있어요. 시공 자체는 잘돼 있고, 내부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냥 폐가 수준이라 안 들어갈 거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안에 2층에는 벌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제거해야 되고, 좌측에 또 이렇게 아담한 무밭이 있는데, 네, 요것도 포함입니다. 요 부지 다 포함이고, 하여튼 무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전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택, 폐가 주택.
요거는 뭐 공사 다 하시면 굉장히 좀 멋진, 그래도 튼튼한 이런 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렇게 통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별도로 있고요. 자, 우측에는 뭐 컨테이너라든가 또 별도 건물인데 화장실, 네, 외부 화장실인 것 같아요. 외부 창고 아니면 화장실인데 여기도 굳이 내부는 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아까 초입에서 보여드렸던 그 광활한 아주 넓은 태지의 무밭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제가 한 3분의 1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예, 소나무 야산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전부 무밭이라서 뭐 사실은 제가 뭐 길게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거의 6천 평이 가까운, 예, 토지. 정말 캠핑장, 유원지 뭐 이런 목적으로 땅 찾으셨던 분들은, 예, 뭐 연수원도 괜찮겠네요. 예, 연수원 부지라든가 정말 한적하고 그런 좀 귀농을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대출을 활용하시면 뭐 전세 금액이나 서울의 전세 금액 정도면은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형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평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쾌적하고, 예, 또 인근 홍천에 있는 IC하고도 한 10분, 15분 정도 차량으로, 예, 면소재지도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점심을 거기서 먹고 왔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딴 지역이 아닌 지역에, 예, 2차선 도로 바로 접하진 않았지만 인근에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네, 평당 14만원대, 예, 14만원, 아무리 홍천이지만 이거는 정말, 예, 저렴한 그런 매물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또 촬영 나왔습니다. 자, 요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항공 촬영을 좀 길게 긴 시간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는 부분은 현장에 오셔가지고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계는 사실상 무밭이라고 보면 돼요. 무밭. 무밭이 경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매물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천까지 널리 왔는데 이런 좋은 매물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현재 또 혹시 찾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전화 주시고요. 워낙 급매로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예, 금방 계약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토지 매물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문의 많이 주시고요.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예,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